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번에는요, 상치로 물김치 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치로 물김치 담는 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상치로 물김치 담아 놓으면 맛이 괜찮다고들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담아 보세요. 상치로 물김치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추 물김치가 비주얼은 별로예요. 그런데 맛은 진짜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거는 익혀야지 제맛이 납니다. 오늘은 상추 물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추는 이렇게 씻어왔고요. 종류는 어떤 상추도 상관없고 저는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 상추를 준비했거든요. 상추 물김치 들어갈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밀가루 풀이 필요한데 밀가루 풀은 상어이모의 열무김치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서요. 거기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밀가루 풀을 종이컵으로 지금 아직 약간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4컵입니다. 마늘 1컵 넣어주고요. 이게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말아줄게요. 고춧가루를 그냥 물러가지고 잠시 불려놓은 거예요. 한 10분이라도. 불려놓은 거한 스푼입니다. 여기 양파가 반개 들어갑니다. 담는 거는 열무김치랑 아주 비슷해요. 홍고추를 8개 넣어줍니다. 홍고추와 붉은 고추를 음식하면 그 차이점은요. 홍고추는 빨갛게 국물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색깔이, 국물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 있어서 예쁜데요. 마른 고춧가루를 불려서 넣으면은 이 마른 고춧가루는 자꾸 국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는 빨간색이 안 보이고 밑에 이렇게 뒤집어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른 고추만 쓰면은 예쁘지가 않고 홍고추를 꼭 섞어서 쓰시면 예쁩니다. 그리고 홍고추만 또 쓰려니까 요즘 같을 때 홍고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른 고추, 봉고추 이렇게 섞었으면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양념을 바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소주잔으로 하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반 컵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치액도 반컵 넣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간이 부족하거든요. 나머지 간은 고수금으로 하는데요. 고수금은 너무 많이 뜨지 마시고 요 정도만 뜨겠습니다. 이게 열무김치보다는 염도가 좀 낮아요. 이게 상치가 부드럽기 때문에 열무김치는 열무가 뻣뻣해서 조금 간을 좀 세게 했지만 여기는 좀 약하게 했거든요. 상치가 부드러워서 빨리 숨이 죽기 때문에. 자, 이게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양념이 완성되었으면은요, 이렇게 상치를 이게 좀 대충 간추려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먹을 때한장한장 걷어먹기 좋거든요. 상치는 숨이 죽어버리면 꼭 삶아놓은 것처럼 축 처지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챙겨 놓아야지 나중에. 자, 이렇게 양념을 연출하면서 몇 장씩 그냥 이렇게 잡고 하면 됩니다. 막 못생긴 거는 못생긴 대로 넣고요. 이게 마트에서 산게 아니고 밭에서 뜯어와가지고 모양이 골고루지는 않아요. 그냥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고 그때 이렇게 자. 여기다가 담아서 숨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숨이 죽으면 그때 김치통에 옮겨 담으면 돼요. 이렇게 상추 이렇게
붉은색 이거는 물김치 담아놓으면 국물이 약간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상추김치는 익혀야지 더 맛있으니까 반드시 새콤하게 익혀주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너무 오래 놔둬도 안 좋으니까 반나절만 놔두시고 나머지 냉장고에 넣어서 가지고 마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상추 김치가 다 됐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나중에 되면 물이 생기거든요. 상추 물김치가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추가 숨이 죽었죠. 상추는 부드럽기 때문에 재래기 정도 양념에 간만 하셔도 충분히 숨이 죽고요. 이때 물 맛을 조금 보시고 조금 내 입에 짜다 싶으면 이 종이컵에 생수거든요. 바로 이렇게 물을 조금 타시면 돼요. 열무김치는 이렇게 바로 물 부으면 안 되는데요. 열무가 다시 살아났는데 상추는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부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을 보니까 저는 종이컵에 한 2컵은 부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국물 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이래서 상추 물김치가 되는 겁니다. 물김치는 이렇게 먼저 양념을 붓고요. 물을 원하는 만큼만 부어주시면은 됐습니다. 자, 이제 상추 물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이게 상추 물김치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